되기 원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
사랑하십니까? 우리 기뻐하며 찬송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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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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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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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성소향에 손을 들고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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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향에 손을 들고서 손을 들고서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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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리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리 아멘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를 찬송할지로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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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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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주님 나와 날 잡아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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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은혜로
삶의 십자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심으로 6월 16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닿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닿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김인승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주님의 전의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전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 소식을 쉬지 않고 날마다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깨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적인 전도, 선교, 구제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온 성도가 함께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처럼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계수하고 계실 줄 믿사옵니다. 귀한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더욱더 헌신하며 귀한 자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날마다 자라나는 귀한 성도들에 되게 하시고 이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우들에게 질병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힘의 시간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마라 주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길랏엿 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주향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2 여전도의 미자립 교회 탐방이 6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성경통신대학 성경공부가 수요일 오후 2시 4층에서 있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팀 합수 훈련이 교회에서 6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겠습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12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1층 카페 및 식당에서 있습니다. 커피, 식혜, 유자차, 라오스 쌀국수, 김치전 등이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주 맛있다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저에게 티켓을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 여름 사역 계획서를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덕님 권사님 11조 원금 드리셨습니다. 나덕님 권사님 자녀들의 감사드리고 예수님 섬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중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이하의 청년 성교원금 드리셨습니다. 최재권, 최다인, 송나은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이보배, 이보영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은혜 생각하며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항상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들 또 연락하여 주셔서 항상 그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에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편안함 주시고 또한 모든 또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물질적으로 풍족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과 기브온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속담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통 우리들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상을 장을 지진다라고. 근데 어떤 것들에서 확신을 드실 때 그러한 손에 장을 지신다. 그런데 그 속담을 얼핏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장 손장자를 써서
그렇게 장을 지진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손바닥 위에 장을 올려놓고 그것을 끓인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섭고 어찌 보면 잔인한 그러한 속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에 장을 지신다. 근데 어떠한 확신을 할 때 그러한 말들이 나오죠. 오늘 약속의 말도 나오고 또 맹세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속담으로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근데 누구나 인간이라면 뭔가를 확신하고 또 뭔가를 또 맹세하고 약속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참 난감한 상태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또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또 가나안 족속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속담 제가 하나 더 내놓겠습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연합하면 되겠죠. 연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힘을 합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힘을 합치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항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항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기브온 족속은 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성보다 훨씬 큰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 기브온 중심으로 해서 또 세 개의 위성 도시가 있었고 또 그를 통해 도로가 또 세 군데로 놓여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 성읍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직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죠. 이러한 기브온 족속인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기로는 기브온 족속은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족속이 아니었고 약한 도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했던 그러한 도시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했겠죠. 우리가 여리고보다 큰 도시인가, 여리고보다 강한가 그렇게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국으로부터 연합하자고 연락도 받았을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또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민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살 길은 이스라엘 편에 붙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또 다른 라합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은 거짓으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또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기로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꾸며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대로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에 속아서 조약을 맺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이 조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그것은 세 영역으로 나눠서 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기브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과 기브온과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는데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수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철저히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멀리에 있는 족속은 화친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화평을 먼저 구하고 나중에 전쟁을 치러서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러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9장 14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었다면, 만약에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기부온 족속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들은 그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언약을 맺지 않고도 기부온 족속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길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죠. 깨어서 또 근신할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묻고 성장하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묻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 묻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을 맺어버리죠. 근데 그 언약을 맺은 이후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3일입니다. 딱 3일이죠.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기브온 족속이 가까이 있는 족속이었구나. 그들의 곰팡이와 그들의 신발이 낡은 것은 우리를 속인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을 맺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그 이후에 또 잘한 것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한번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조약을 맺은 것은 거짓이다, 이 조약 맺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파기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약속을 했고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쩌면은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간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기브온 간의 약속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또 여리고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아이성에서 승리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맹세를 그냥 가볍게 여겼다면 더욱더 큰 잘못이 될 수 있었겠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맹세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약속의 말 또 맹세의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말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또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알게 됐죠. 다윗의 시대에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갑자기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절대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항상 묻는 사람은 다윗이었죠.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거짓으로 꾸미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었던 기브온 사람들에서 미운 감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또 다윗의 시대에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라는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근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맺은 것은 여호와 시대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전 일입니다. 예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유효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이러한 구약시대에 했었던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의 약속과 또 그 많은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을 그냥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또 이 사울의 그 자손들을 불러서 죽음을 이르게 하면서 기브온들의 마음을 풀어주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완전히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의 약속을 본인의 약속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맹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맹세들이 정말 인간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또 능력으로, 또 인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성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러한 맹세들, 그리고 약속들, 그리고 하는 말들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맹세에 대해서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에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기브온 족속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약속 한번 잘못했다가 저 기브온 족속들을 이렇게 품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구나, 우리가 묻지 않은 잘못이 이렇게 큰 또 일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기브온 족속을 볼 때마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래서 약속이나 맹세에 대해서도 또 조심하는 그러한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부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나님은 기부원을 또 바라봤을 것입니다. 모든 일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쌍방의 관계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한쪽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쌍방의 역사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부원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잘못한 것은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속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기부원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속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를 통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기부원이 구원을 받은 것은 속인 것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이 소중한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높게 봤다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의 전쟁의 양상을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기필코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래서 그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정말 멀리 있는 나라로 꾸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착출하고 또 일부러 음식에 곰팡이를 피우고 신발을 낡게 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게 또 찾아갔죠. 너무 긴장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긷는 자가 되리라.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사느냐 죽느냐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불태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리고 저주를 감수하면서까지 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했겠죠. 여호수아 9장 24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들은 저주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때 무기도 많았습니다. 큰 도시였고 또 청동기 전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무기들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발굴된 것으로 봐서 기부원의 문화도 정말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온평야였습니다. 음식도 많았고 못도 많았어요. 물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고자 했다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면서 정말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신 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앙의 문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기본 적수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은 이 기부원 족속들은 정말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비열한 모습으로 노예가 되면서 목숨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다시피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누가 망대를 세워요. 망대를 세울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지한 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긴 계산을 한다는 거야. 내가 정말 신앙에 옳은 위치가 있을까? 옳은 위치에 있지 않은가? 그것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14장 31절에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러한 신앙으로 구원받고 정말 나중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주변에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지 못하고 우리는 단지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철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부원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기필코 이것을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전쟁의 패배는 곧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단지 격투기에서 한번 패배하고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수르보닉의 여인을 보면 보통 우리들은 겸손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겐 그 딸이 또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보내게 하느냐 그 귀신을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에 그러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간절함 그만큼 큰 간절함이었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희들은 이방인 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불리 자녀들을 먹게 한 위에 또 이렇게 개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씀을 믿음을 확인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딸이 사느냐 죽느냐에 정말 간절함이 담겨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무엇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딸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함께하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큰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부원 족속을 살리시고 또 이 기부원 족속들을 구원케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간절함을 보셨다는 거죠. 기부원 사람들은 나중에 허드렛니를 통해서 저주를 받게 됐지만 그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만한 또 대가를 치르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통해서 저주를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구원을 원하는 삶이라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또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기브온 족속들이 결국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또 여러 가지 함께하면서 결국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또 함께하고 또 그 본토로 돌아오면서 또 느헤미야와 함께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또 그 구원에 이룬 그러한 합당한 삶을 살아간 기브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간절함이라는 거죠. 신앙의 간절함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브온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쌍방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을 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브온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하시고 기브온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한쪽만 아니라 모든 쌍방의 역사하시고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고 또 주변에 많은 또 믿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브온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나중에 전쟁을 치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해서 다섯 왕이나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와줍니다.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단한 또 역사가 일어나죠. 태양이 멈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커다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좋은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또 여호수아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침묵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침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브온과 조약 맺는 것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실 수도 있었어요. 또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속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밝히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속인 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그 이러한 속이고 들어오는 기브온 족속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들을 모두 정말 진멸이라는 말로 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임을 드러내시고 할 수도 있었지만 기브온의 그러한 간절함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또 그 침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또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애시당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태생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일찌감치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도 에서보다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더욱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속였지만 정말 이삭을 속이고 정말 장자의 명분을 에서를 속이면서 팥죽 하나로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고 또 이삭을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에게 그 야곱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속인 것을 통해서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 대가는 또 치룹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정도로 그는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는 거죠.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정말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정말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겨루면서 또 씨름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태생부터가 그러한 간절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듯이 속임을 당하고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을 편입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상태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목적에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브온의 구원에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 이스라엘과 기브온에 있어서 쌍방의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묻지 않은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동시에 또 기브온을 통해서 또 긴장감을 부여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은 기브온 족속들의 절박함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박함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절박함은 어떠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번뜩 생각나는 것이 요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나는 니누에가 원수입니다. 니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박함은 정말 니누에를 구원하고자 요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요나가 박넝쿨에 이렇게 그늘을 지면서 또 있는데 그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큼 그들을 절박하게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거죠. 요나를 정말 도망가는 요나를 불러서 절박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만큼 신앙은 죽음과 삶의 문제가 끼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깨달은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박함이 이러한 기브온의 절박함만큼이나 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자리를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채우라.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셨고 또 기브온 또한 또 니느웨를 사랑하듯이 원수이지만 또 니느웨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에게 동시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기브온은 기브온대로 또 깨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분에게 우리는 항상 또 이스라엘이 묻지 않았는데 물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에
우리한 순종은 문제 앞에서 정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헌맹사와 약속으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의 무게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걸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